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상을 통해 보신 것처럼 2020년 올한 해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참 많았습니다. 저희가 시청자 미디어 센터와 함께 올해 가장 기억에 남았던 뉴스를 선정해 봤는데요. 많은 시청자들께서 김해공항 확장안의 백지화를 꼽아 주셨습니다. 연말 기획 마지막 순서, 이두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저는 지금 김해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국토부는 김해공항에 활주로를 하나 더 만드는 것으로 김해 신공항이라는 명칭을 붙였었는데요. 하지만 안전 문제로 결국 백지화됐습니다. 시청자들은 올해 주요 뉴스 키워드 중 하나로 김해 신공항 백지화를 꼽았습니다. 신공항 백지화를 키워드로 뽑은 이유는 부산 시민들이 희망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가덕 신공항 문제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불균형적인 발전, 수도권으로의 쏠림 현상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데 아마 좋은 계기가 되지 않나. 지난해 12월 출범한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전환점을 맞은 건 지난 4월이었습니다. 기존 활주로의 착륙 실패 시뮬레이션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제1륙 과정에서 금정산에 충돌한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는 바로 4년 전 파리 공항공단이 김해공항 확장안을 발표할 때 거론됐던 문제였습니다. The only issue would be in case of what we call missed approach to have a procedure with permit to safely avoid the mountain. 착륙 실패 접근은 확장안의 유일한 문제가 아닌 결정적 결함이었습니다. 금정산 충돌 시뮬레이션 결과를 뒤집기 위해 국토부가 자체 재검증을 하기도 하고 지도를 바꾸자고 했지만 안전분과위원들을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법제처의 유권 해석까지 나오면서 치열한 검증 끝에 제동이 걸린 겁니다. 안전성의 문제가 이제 말하자면 스모킹건이 됐고, 국토부는 그동안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승복을 하지 않았는데, 최종적으로 그것이 불법적인 절차에 밝혀짐으로써, 이제는 가덕 신공항 특별법 통과만이 남았지만 여야가 명분과 절차 등의 의견 차이를 보여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002년 129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중국 민항기 사고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가덕 신공항을 염원해왔습니다. 이제는 가덕 신공항 특별법 통과만 남았습니다. 부산시와 여야 정치권, 전문가들은 물론 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이도원입니다.